동사와 동명사 쓰는 것의 차이점, 오늘 2탄입니다. 계속 보시는 학생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멜빵하고 있죠. 이번 주간은 멜빵 주간입니다. 어차피 한 주분을 요새는 한꺼번에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는 분량도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입은 걸 벗으려고 했다가 입었는데 뭐 계속 입어서 오늘 멜빵 주간을 하자. 아, 멜빵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멜빵 영어로 읽겠습니다. Spender. 예. Suspender. 서스펜드가 뭡니까? 매달다란 뜻이죠. 에로 시작하는 어떤 그 팀파크, 놀이공원 있죠? 저기 용인에 있습니다. 에 무슨 놀이공원? 거기 가면 거기서 제일 재밌는 롤러코스터가 뭐예요? 독수리 요새죠? 팔았습니까? 독수리 요새? 독수리 요새의 특징이 뭐예요? 독수리 요새는 레일 위로 움직이지 않고 위에 레일에 매달려서 가죠. 밑이 떠 있죠. 이렇게 움직이죠. 반드시 맨 앞이나 맨 뒤에서 타야 되죠. 맨 뒤는 출렁거리니까 재밌고 맨 앞은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재밌죠. 그래서 위에 매달려서 갑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가서 확인하세요.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예. 네. 매달리는 롤러코스터다. 아, 서스펜드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뭐가 매달려 있어요? 보입니까? 예, 바지가 매달려 있죠? 서스펜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스펜드는 미국에서 좀 성공한 사람의 상징처럼 돼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증권가에서 일하는 애들은 딱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멜빵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 그런 식의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육체 노동자들도 멜빵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배 나온 사람이 멜빵을 많이 하죠. 배 나왔다는 것의 상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하다 보니까 멜빵 얘기로 빠졌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투부정사 동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는데요. 자, 32페이지에 표가 보입니다. 자, 표 보시면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쫙 표로 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탄에서는 부정사, 동명사를 다 취하는데 뜻이 달라지는 remember, forget, regret를 했죠. 오늘은 부정사만 취하고 동명사만 취하는 이런 걸 한다 이거. 알겠지? 예. 요런 거는 쟤도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중학교 때 외우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예를 들면 admit는 ing, 그 avoid도 ing. finish도 ing인데 뭐 원트는 투명사 이거 외우느라고 진짜 고생했고 너무 안 돼갖고 노래까지 만들었어. 뭐 예를 들면 아티스 뭐 이래갖고 이거 넣어갖고 앞대가리만 없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 만들어서 줄줄이 외우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 왜 이것의 원리를 딱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못 만났는지 참 통탈할 노릇입니다. 너희들은 만났으니 얼마나 행운이야. 내가 가르쳐주잖아요. 자, 왜 이놈은 투부정사만을 써야 되는지, 왜 어떤 놈은 동명사만을 써야 되는지, 그 열쇠가 바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것에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계획 결정 동사라고 돼 있어요. 계획 결정 동사. 계획 결정 동사. 뭐, 약간 이런 거 들어봅시다. 뭐뭐 하려고 계획했네? 그럼 계획을 한 거면, 계획한 다음에 하잖아요. 할 일을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뭘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결심한 다음에 하는 거죠? 미래에 할 일을 결심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동사의 속성 자체가 뒤에 나올 일이 미래에 할 일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 투부정사 쓴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이 동사를 무작정 외울 필요가 없지.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물론 뜻은 알아야지. 아, 뜻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거기 모르는 동사 있어요? 별거 없이, 아, 요거 모르겠네. 민투. 민투. 인텐드투입니다. 아시겠죠? 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전부 계획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의미의 투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밑에 내려와 보세요.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소망 기대동사 나와 있죠? 소망 기대동사야. 그녀를 보고 싶어. 이미 보고 있다면 뭐가 보고 싶겠어? 못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지. 보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망 기대라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소망 기대 아니야. 따라서 투부정사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기 표에 나온 몇 개? 열몇 개는 전부 외울 필요가 없네. 투부정사의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명사, 투비동사의 차이는 모든 동사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적용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 부정사반 목적으로 취하냐 동명사반 목적으로 취할 거냐 바로 이 문제에 정확히 적용되고 있으니까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으니 열 몇 개 단어는 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동명사는 뭐겠어요? 과거의 한 동작적 느낌이 있겠죠? 오른쪽에 보니까 동작 중단, 동작 회피 동사라고 돼 있죠? 동작 중단, 동작 회피 동사는 전부 ing 써요.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stop smoking이요. 동작 중단 동사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담배를 끊는 거지. 그러면 피던 걸 끊지, 안 피던 걸 어떻게 끊냐? 피던 걸 끊는 거잖아. 그건 끊는다, 중단한다는 느낌 자체가 해오던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따라서 동작 중단 동작의 뜻은 반드시 과거부터 하던 일을 얘기하게 돼 있다. 이거. 이해하겠죠? 따라서 왼쪽 두 칸, 오른쪽 두 칸은 다 설명이 됐다. 이거지. 너희들은 절 만나서 얼마나 공부하기 편합니까? 제가 중1 때, 성문 기본용어 중1 때 공부할 때, 에? 소수그룹 학원에서 공부할 때, 맞아가면서 막 배우려고 그 다음날 또 까먹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대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또 따지자가는 선생님 수능에서 말이죠. 이거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말이죠 선생님 흡연을 중단한 거고요. 이거는 담배 피려고 멈춰섰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 맞아. 그럼 말이죠 왜 스탑 다음에 ING만 온다고 합니까? 투부정사도 오잖아요! 이 사람 말 맞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왜 안 맞나 하면 둘 다 온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놈은 목적어가 아니죠. 예, 지금 제목이 뭔데 목적어로 뭐가 오느냐 그 얘기잖아. 이건 뭔데 뭐뭐 하기 위하여의 뜻을 갖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 아니야? 아 부사야 어떤 동사 뒤에 뭐다? 뭐뭐 하기 위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 뒤에나 다 오지. 뭐 스탑만 오나? 거기 스탑만 옵니까? 뭐 딴 거는 못 씁니까? 이스케이프 투 부정사는 못 씁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도피했다? 못 써요? 다 쓰지. 어디가 하기 위하여 쓰는 거야. 그렇죠? I escaped the place to 뭐뭐. 뭐뭐 하기 위해서 어디를 도피했다. 가능하잖아요. 이 투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고 이것만 목적어인 거예요. 따라서 스탑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ing를 취한다는 기본 원리에 아무런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야. 왜? 하기 위하라는 게 붙었을 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죠. 마치 스탑만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특화시켜서 스탑은 차이가 나, 둘 다 올 때 뜻이 달라 이렇게 설명하는 책 자체가 문제인 거야. 너희들을 오해를 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경우에나 올 수 있는 하기 위하여의 투부정사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스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좋은 선생 만나갖고 표 보고 이제 외울 수 있게 됐다고 할 때, 선생님, 그러면 그거로 다 됩니까? 언어가 표만 갖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학 잘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뭔 예외가 이렇게 많어? 어법이라는 것은 말을 요약한 거니까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수학대로 언어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외가 있으니까 나머지 두 칸은 다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외우더라도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제가 만들어놨죠. Agree, Refuse가 반대말이죠. 동의, 거절. Agree, Refuse. 이렇게 외우세요. Agree, Refuse, 투부정사. Agree, Refuse, 투부정사. 집에서 가면서 한번 열 번만 외우면 돼. Agree, Refuse, 투부정사 가면서 집에 가면서 막 외우면 외워지는 거야. 그럼 반대말. 승인하다, 부인하다 있죠. Admit, Deny. Admit, Deny, ING. Admit, Deny, ING. 비신영어처럼 외우세요. Agree, Refuse, 투부정사. Admit, Deny, ING.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다 두 개만 더 기억하세요. 아유, 두 개 떠 있어. 두 개 더 기억하세요. Enjoy consider. Enjoy consider에 별표 주세요. 내신에서는 enjoy consider가 중요해요. 참 많이 나요. 내신 교과서에 enjoy ing, consider ing, 이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ing 오는 거야. 모든 언어가 이유가 다 있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한테는 눈을 붙이고 그는 왜 가붙이는지 알아? 왜 나가! 그러면 안 되네요. 나가! 하는 동네도 있죠. 나가! 이렇게 하는 동네도 있지만 왜 표준말에서 가를 안 붙여? 내가 알아? 나는 는이고 그는 가라는데 뭐 어떡해? 아, 그는 는도 되네. 나가가 안 된다는데 뭐 씨. 안 되는 이유를 미국 사람이 설명하라 그랬어. 왜 나는 가가 안 됩니까? 그는 가가 되는데?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 설명 못해.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자, 외워볼까요? Admit, deny, ing, agree, refuse, 투부정사, enjoy, consider, ing,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바보 아니면 다 외웁니다. 여섯 개만 외우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나머지 20개는 외울 필요 없는데. 됐죠? 됩니다. 자,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잔챙이 하면 되겠죠? 이 33페이지 5번 하면 우리가 부정사냐?
동영상이야. 쓸 때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에 대해겠죠. 5번 있죠? 5번에 큰 왕별표 하나만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try 나왔죠? try. try는 to 부정사와 ing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책에 나와 있네요. try to 부정사일 때는 attempt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attempt 뭐예요? 시도하다, 노력하다. try to 옆에 볼펜 있는 사람, 인쇄한 사람 하나 써볼래요? 애쓴다, 이렇게 써주세요. try to 부정사는 반드시 노력이 수반되어야 돼요. try ing은 make an experiment라고 되어 있네요. experiment는 실험, 시험, 그런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시험 삼아 해보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주세요. 노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고 써주세요. 시험 삼아 했느냐? 시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시도하고 시험이 뭐가 달라요? 이런 놈도 있어. 그게 아니고, try to 부정사 하려고 막 길을 쓴 거야. try ing는 한번 해본 거야. 알겠죠? try to do that by tomorrow. 내일까지 하도록 애써봐. 이렇게 해야지. try doing it by tomorrow. 내일까지 한번 시험 삼아 해봐. 이게 아니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봅시다. He tried writing to her, but he couldn't. 여보세요? He tried writing to her, but he couldn't. 시험 삼아 편지를 한번 썼는데, 쓸 수 없었다. 이상하죠? couldn't 뒤에 write가 생겼던 거라고 본다면, 시험 삼아 썼는데 못 썼다. 이상하죠? 쓰려고 애썼지만 못 썼답니다. 요 예문에서 우리가 try ing와 try to 부정사의 두 번째 차이점을 알 수 있죠? try to 부정사는 그래서 결국 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하려고 애쓴 거니까.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본 거니까 한 겁니다. 알겠죠? 과거형일 때 한 겁니다. 그런 차이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내가 시험 삼아 그녀에게 편지를 써봤는데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건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됐죠? 마지막 3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used to와 be used to ing와 be used to 부정사의 차이입니다.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be used to 부정사 또 세 개의 차이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모의고사에서는 한 20번도 더 났는데요. 수능에서는 아직 난 적이 없습니다. used to 부정사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죠. 뭐라고 돼 있죠? used to는 규칙적 습관 우드는 불규칙적 습관 이렇게 배우죠. 아 완전 거짓말이에요. 아,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드와 유스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케임브리지 문법책 보시면 우드가 규칙적 습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드와 유스트를 규칙적 불규칙으로 구분한다는 미국하고 아,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드가 과거의 습관에 쓰는 거야. 유스트는 뭐지? 과거에만 그랬던 거. 즉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게 내포된 과거 동작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I used to smoke.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I quit smoking과 같은 말이에요. 한때 담배 폈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담배를 끊었다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sed to는 어떨 때 말했으면 이럴 때 말했죠. She is not a girl that she used to be. 과거에는 어떤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지금은 아니야. 바로 현재와 과거가 바뀌었죠? 현재가 과거가 바뀌어서 현재와 과거를 대비할 때 과거에만 그랬던 현실을 말할 때 used to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used to는 절대 습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used to라고요. used to는 시제가 항상 과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be used to 아닌지 다 아시죠? 뭐하고 같죠? be accustomed와 같죠? be used to ing는 be accustomed to ing와 같다는 걸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 커스텀이 숨어있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않죠. 뭐뭐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니까 익숙하다는 뜻이죠. 익숙하다. 요거는 시제가 다 있죠. 이게 is가 되면 현재, was가 되면 과거, will be 되면 미래, 뭐 have been 다 있죠. 시제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 이거야. 잘 보세요. 뒤를 보자면 첫 번째 것과 닮았죠? 앞을 보자면 두 번째 것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죠. 이건 뭐냐?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유스의 수동태야.
번째, 두 번째는 사용하다 동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구문이죠. used to가 사용하다고 무슨 상관 있어? be used to 아니니까 사용하다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사용하다 관계없는 그냥 idiom이죠. 근데 이건 idiom이 아니야. 그냥 사용하다의 수동태니 뭐야? 사용되다야. 하하. 그런데 왜 얘기하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본문에 있는 예문 갖고 한번 해볼게요. 34페이지 예문이 있습니다. A lever is used to lift the stone 있죠? A lever is used to lift the stone. 자, be used to 투명사 구문이죠? 뭡니까? 레버, 지렛대는 돌을 들어올리는 데 이용된다. 이용된다죠?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We use a lever to lift. 아하. 능동태로 바꿔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use하고 to가 원래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네.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가 나가다 보니까 그냥 붙어버린 거야. 이놈과 이놈이. 원래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하기 위하여의 부사제용법 부정사냐. 하지만 수동태가 되니 비슷하기 때문에 각별히 붙여서 기억해두는 게 안 헷갈릴 겁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식의 문법 문제가 나오면 과거에 했다는 얘기인가? used to. 익숙하다는 얘기인가? be used to, ing. 그게 아니고 그냥 이용된다는 것인가? 반드시 해석해보고 그 꼴을 정해주셔야 돼. 해석이 좀 약한 학생은 뭔가 팁, 쉽게 풀 수 있는 요령을 하나 주면 좋겠죠? 요령은 어디에 있냐면 뜻에 있습니다. be used to, ing가 익숙하다니까 익숙이라는 것은 의식적 행동이 되겠죠? 익숙해지는 것은 보통 사람이나 생물, 특히 동물, 최소한 동물, 동물과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동작이죠. 따라서 be used to ing는 보통 여기에 creature, 생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생물은 절대 안 나와. 무생물이 지가 어떻게 의식하면서 익숙해지냐고. 따라서 무생물이 나오면 무조건 be used to ing라고 알고 있으면 거의 큰 문제 없습니다. 보세요. 무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be used to ing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따로 구분하고요. 요런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동명사, 부정사의 차이점 다 나왔지? 따라서 전부 정리했고요. 앞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앞부분은 원리적으로 좀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 있어서는 5번이 중요하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 항상 큰 소리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더 다른 공부로 또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